Why am I looking at you? You're a... B&B 한잔 드세요. B&B요 준비해드릴게요. 비앤비는 사용되는 두 가지의 재료에 술의 앞글자를 따온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브랜디 그리고 페네리켓 앞글자 두 가지를 따와서 비앤비예요. 근데 보통은 업장에서는 꼬냑을 많이 쓰죠. 꼬냑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헤네시를 먼저 30ml 따를 거예요. 비앤비는 사실 소보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칵테일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는 뭐 그냥 두 가지의 제품을 층이 플로팅되게 섞이지 않게 쌓아서 서브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브랜디 자체가 좀 따뜻하게 먹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글라스를 갖다가 워밍을 해갖고 제공을 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글레이저 방식을 써갖고 음료를 직접적으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여기서 근데 어떤 거든지 장단점은 존재하겠죠. 직접적으로 수율이 가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긴 하는데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바텐더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지점에서 블레이저를 끊는 게 맞는 것인가.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불꽃 자체가 파란 불꽃이 생기거든요. 파란 불꽃이 생기는데 이 파란 불꽃일 때는 뭐 사실 커다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불은 노란색 불을 피게 돼요. 근데 이제 노란색 불꽃이 커지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불안전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다른 성분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술을 먹을 때 굉장히 탄맛도 많이 나게 되고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노란 불꽃이 생기기 시작한 요즘 시점에서 끝내도록 할 거예요. 겨울철에 몸을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한잔 B&B고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따뜻하네요. 겨울에 마시기 좋겠어요. 물이 일단 가열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 이른 시점에서 끊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탄내는 살짝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B&B를 드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이 향을 먼저 맡으시면은 절대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코를 막고 입으로 드셔라. 그리고 이후에 코로 뿜어라. 그러면 안에 있는 다채로운 향기들이 코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여러가지 향과 맛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시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